네, 랜덤워크라는 단어가 있죠. 이술 취한 사람의 걸음걸이를 보면 이 사람이 도대체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넘어질지 잘 모르겠다 하는 게 있습니다. 참잘 모르겠다 하는 것들이 우리 세상에 참 많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이 환율의 흐름, 정말 종을 잡을 수가 없겠다,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이 환율이 올라가고 떨어짐에 따라서 뭐 기업에는 실제 영업이익에 직접적으로 작용도 하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위험에 놓이기도 하고요. 도대체 이 환율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셔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수열전 함께 참여해주실 첫 번째 초대 손님, 마경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역시 또이 환율 전문가로 너무나 잘 알려주신 최재형 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가볍게 두 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워낙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마경환 대표님부터. 예, 뭐 조그만 자문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문사는 이제 제가 매크로와 채권 전문 자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저는 뭐 주식 얘기보다는 글로벌 매크로와 채권 투자 관련되어 있는 조그만 이제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네. 네. 겸손하게 말씀 주셨는데, 정말 종횡무진 활약하고 계시죠? 네, 역시 최 원장님께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기재부에서 좀 오래 일을 했습니다. 네. 그 일하면서 거시경제 쪽에 일을 좀 했고요. 퇴직을 하고 나서는 국제금융센터 원장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환율 쪽을 많이 좀 다루면서 뭐 책도 하나 쓰고 네. 저 여기 관심을 가지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은 그 3일 PWC 경영연구원이라고 거기서 이제 산업 쪽하고 이렇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시군요.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 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최재형 원장님을 사실 오늘 처음 뵌줄 알았는데, 자주 뵌 얼굴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국제금융센터 홈페이지에서 뵌것 같습니다. 원장님이셨어요. 제가 하루에 한세 번은 들어가 봅니다. 국제금융센터에. 워낙 데이터가 잘 정리되어 있어서, 출신이시군요. 역시 거시경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고수열전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볍게 이렇게 시작해 볼게요. 우리 환율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 원장님부터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율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환율도 돈의 가격이거든요. 네. 금리가 시간을 매개하는 돈의 가격이라 그러면 환율이 이제 국경, 네. 공간을 이제 채워주는 돈의 가격인데, 돈의 가격이라는 게 모든 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환율은 특히나 국경을 넘나드는 그런 거래는 모두 환율이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고,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00억 달러 정도의 외환 거래가 있다고 합니다. 1년으로 환산을 하면 8조 정도 되거든요. 8조 네. 달러. 그럼 그게 GDP의 한 4배에서 5배 정도 되고, 그 안에 무역 거래도 있고, 외환 거래도 있고 하는데, 그 모든 거래에 있어서 환율의 움직임이 네. 손실과 이익을 다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도 환율 자체가 그 나라의 위상을 대변하기 때문에 또 관심이 있고. 하여튼 그래서 환율이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네. 뭐 예측하기도 어렵지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변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경환 대표님도 예. 역시 다른 입장에서. 역시 그 저희 원장님은 역시 그 엘리트 공무원이라서 출신이라서 그런 말씀 주시는데 저는 아까 환율 교수님이 원장님 딱 질문 주실 때 저는 저 질문을 저한테 주셨으면은 전 이렇게 답할 생각이었는데 뭐냐면은 환율은 돈 버는 거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예. 그건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돈을 줄이고 미친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율의 어떤 디렉션, 예를 들면 원화가 계속 약세로 갈 거다, 앞으로 원화 강세로 갈 거다에 따라서 우리가 국내 자산들, 주식이나 채권의 자산의 가격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금융자산이라는 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 금융자산 채권 주식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스탠스로 갈지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 있기 때문에 일단 투자 자산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환율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의 시선을 글로벌로 갔을 때 국내로 갈 거냐 해외로 갈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역시 그 투자 자문사에 계시니까
투자자 관점에서의 환율의 의미. 네. 그죠? 또 엘리트 공무원 출신이시니까 국가적인 관점에서 또 환율의 의미. 두 분 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 뭐 저도 이해를 돕도록 한 가지 더 첨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기업을 만나면 정말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이렇게 질문 먼저 청하고 강의를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주시는 질문 중에 세 번째 안에 꼭 들어가는 게 환율입니다. 그렇죠. 네. 예.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생사와 직격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가장 알려져 있는 예를 들면 뭐 식료품 제조사다. 그러면 원자재를 사와야 된단 말이에요. 밀가루를 사와야 돼요. 밀가루를 환율이 높을 때 사올까? 환율이 좀 떨어졌을 때 사올까? 이것에 따라서 마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정말 기업의 생사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계 투자자, 국가, 또 기업. 그쵸. 모두가 환율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근데 마경환 대표님이 또 첨언하고 싶은 표정이 있으세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아까 지금 교수님 너무 좋은 지적을 했다는 게 실제로 제가 자문사에 기업 대표님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저희 채권 중심이다 보니까 법인 자금이라든지 물론 개인 자금도 있지만 법인 자금들 이렇게 하는데 실제 그렇다는 걸 그러니까 제가 또 실제로 나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특히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회사 내에 예를 들면 그 대기업이라면은 기획실이라든지 전문가 팀이 있는데 실제 중소기업은 인력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환율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종합 예술 비슷한 고난도에 푸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이 너무 중요한데 네. 어드바이스 받을 데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눠서 제가 너무 공감이 가서 방금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그 환율, 이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그 환율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좀 한번 조망해보는 두 분의 전문가가 다른 의견이 있어도 좋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야 그런 시나리오일 때 이런 시나리오일 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까지 왔던 어떤 강달러의 흐름, 22년의 슈퍼 강달러, 그리고 24년에 다시 한번 또 초강달러 이렇게 왔는데 지금까지 강달러가 전개된 배경 어떤 것이 있다고 혹시 원장님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금리죠. 네. 금리가 5% 수준을 1년 10개월 됐죠. 5점 인상한 것까지는 네. 그리고 5.5%도 벌써 한 10개월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자본이 계속 그렇게 빨리 가지는 않습니다. 네. 빨리 가지는 않지만 모든 세계 환율이 한 번씩 레벨업이 되는 거죠. 레벨업이 돼가지고 조정이 되는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네. 저희도 가만 보면은 금리가 오르는 그 2022년 3월이었죠. 그때부터 꾸준히 올랐어요. 꾸준히 올라가지고 그 예전에 저희가 그 환율의 평균을 좀 해보면 20년 정도의 기간을 쭉 해봐도 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1,100원대입니다. 평균이. 네. 근데 그 금리 올린 22년 이후의 평균을 따져보면 1,300원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이제 1,100원대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는 고로 생각하면은 상당히 이게 높은 수준인데 네. 지금의 그 금리 차를 생각해보면 그렇죠. 이 레벨이 올라와 있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네. 맞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 그 환율이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강달러가 됐을 때 조금 더 절하가 되고요. 약달러가 돼서 조금 더 강세를 하는, 이렇게 지금 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번에 이제 강달러 쪽에서는 환율이 좀 많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국제 가격으로 보면 달러에, 그게 한 뭐 19년 이후에 한 8% 이상 뛰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15% 이하 이상 떨어졌어요. 사실은 8% 정도 떨어지는 게 맞는 거죠. 네. 이것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걱정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번 사태를 좀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환율 시스템 자체가 조금 가격 조정 기능을 좀 발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예전 같으면 1,300원 견딜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1,300원대가 거의 뭐 일상화되듯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경제가 그래도 지탱에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럼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재까지의 이 강달러 기조가 나타난 1,300원대가 일종의 뉴 노멀처럼 새로운
기준 환율처럼 적용되고 있다. 그게 우리 경제에 뭐 큰 충격을 주지 않을 만큼 강달러가 오래 지속돼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마경환 대표님, 지금 환율 흐름을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뭐 그냥 현재 움직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아까 그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자체가 여타 우리가 그 비미국 진영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대만과 더불어 가장 오픈 소사이어티 경제 구조다 보니까 당연히 그 이런 환율에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건 당연한 것 같고 그리고 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원장님께서 달러 지수가 8% 올라가는데 동구한테 우리가 한 15% 정도 밀렸다고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정도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합리적으로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달러 지수 자체가 보통 선진국 통화를 바스켓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선진국 통화 경제와 한국 경제는 엄연히 차이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뭐 부인하고 싶지만은 이머징 국가의 아직 일원이고 또 이들 나라보다는 훨더 경제가 오픈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 정도 빠지는 게 너무 과한 레벨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말씀 주신 대로 가장 큰 동의는 역시나, 지금까지는 미국의, 다른 나라보다 좀 주도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금리 갭이 역전되면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고금리 국가가 되면서 그 어떤 달러 강세의 전 세계 통화, 그러니까 전 세계 원화를 포함한 전 세계 비달러 대비 달러 강세를 견인한 동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어쨌든 이 금리 차가 지금의 강달러를 만들었다. 물론 원달러 환율 혹은 뭐 그 밖에 달러 인덱스를 결정짓는 그 변수가 금리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금리의 격차는 똑같이 유지될지라도 2022년 초반에 유독 강달러가 나왔었던 것은 또 전쟁의 영향도 있었을 거고 24년에도 이 지정학적 불안 때문에 달러 선호 현상이 또 추가적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그게 또 추가적인 강달러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그 좀 첨언하자면은 단순하게 이제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키는 저는 이제 그 이자율 디퍼런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는 미국이 너무 잘해버려서 그렇죠. 경제 펀더멘탈 자체가 미국이 동구한 동안에 전 세계가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구간에 너무나 좀 잘 가다 보니까 결국 경제 펀더멘탈의 차이가 결국은 통화의 차이를 그렇죠. 만드는 거 아닌가 네. 싶은 생각이 중요한 말씀 주신 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펀더멘탈도 네.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펀더멘탈이 봤을 때 뭐 중국이나 홍콩 쪽이 너무나 취약하게 굴러가니까 그렇죠. 거기서 돈이 빠져나와서 미국으로 많이 흘러간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거기에 이제 금리 격차까지 고루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그래도 이 달러 환율을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금리 차니까 그러면 향후 강달러 기조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것을 결정짓는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5.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 미국 연준은 언제까지 이 5.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다가 금리 인하를 처음 단행할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금리를 인하시키는 시기가 네. 시장이 좀 달렸다고 생각해요. 네. 그 시장의 기대와 통화정책 당국의 의지와 이게 지금 사실은 엇박자가 계속 났습니다. 네. 어떤 얘기냐면 페드가 좀 내리고 싶어요. 네. 내리고 싶은데 시장이 너무 강하게 앞서서 내리고 싶은 마음보다 더 강하게 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시장이 확 뛰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기대가 우리 시중에서 나온 말로 방정을 뜬다 그러죠. 네. 시장이 방정을 뜬다 이런 소리 들으면 하면 제가 네. 맞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조금 너무 강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좀 내리려 그러면 이게 막 해가지고 네. 주가가 오르니까 소비가 좀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 못 내리겠다 하면서 조금 물러나고 이 과정이 계속돼 왔거든요. 지난 그 피봇을 하겠다고 했던 2022년 말부터 그 얘기가 계속 온 과정이 지금까지 이게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남은 기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초에다 6월에, 6월, 뭐, 3월 얘기도 나오고, 네. 6월부터 뭐, 최소한 6월부터는 내리는데, 그것도 뭐, 한 3번 정도는 내리겠다, 이랬는데, 지금은 내리는 시기도 6월 이후이면서, 길을 많아봐야 두 번? 네. 이렇게 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주식 시장이 또 확 좋아졌잖아요. 네. 그런 영향이, 이제, 페드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부담이 된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저는 이제 뭐, 언제라고 제가 말씀을 뭐, 드려봐야, 이게 예. 의미가 없는 거고, 시장하고, 시장이 너무 빨리 반응을 하게 되면, 네. 조금 더 물러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마 대표님께 여쭙기 전에, 네. 마지막 확인차 질문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시장이 이제 과도한 기대감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금리 이제 인하 안 하겠지. 했을 때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런 의견이실까요? 그거하고 이제 네. 그게 뭐 같아졌을 때 같아졌을 때면 제일 좋죠. 그러면 이제 파월의 마음속에는 마음속으로는 9월인데 시장은 지금 7월로 믿고 있으니 똑같이 9월로 믿고 있는 시점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뭐 그렇게 것이다. 뭐 말씀을 하셔도 이제 되는데 예. 작년 9월이 하이퍼롱거에 팍 나왔잖아요. 네. 그때는 사실은 상당히 시장이 좀 죽었어요. 네. 죽으면서 아, 이제는 다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페드 입장에서는. 네. 아, 이긴 됐겠다. 명분이 생기잖아요. 네. 시장도 좀 죽고 하니까. 근데 그때 다시 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또 페드 그 위원들이 또 얘기하는 그 얘기를 또 시장에서 받아가지고, 좋게 받아가지고 또 하락이 되니까 또 물러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정치적인 것도 지금 다 엮여 있잖아요. 미 대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좋으냐, 금리를 내리는 게 좋으냐. 그게 지금 미국이, 예컨대,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좋습니다. 예? 금리를 좀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렇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 계속 버티고 있으니, 네. 그것도 일반도, 시민들은 또 죽겠다 그러죠. 근데, 또 금리를 좀 내려주면서 또 뭔가 주식도 하락이 되고 뭐 좀 경제 되게 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 사이에서 갈등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게 파월 의장한테 반영이 돼갖고 그렇게 하시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뭔가 하여튼 파월 의장의 그 얘기들이 시장에서 볼 때 일관성이 자꾸 없어 보이는 게 그런 고민들이 아닌 일환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정리를 한다면 마켓 디펜던트하다. 이렇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마켓에 따라 달려있다. 예.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마 대표님께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원장님이 역시 이게 사람은 백그라운드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네. 그 역시 이렇게 어떤 관? 뭐 이런 쪽이니까 약간 그런 쪽도 많이 보시죠. 사실은 뭐 저는 그냥 저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마켓 익스펙테이션을 잘 조절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동의하고 좀 여기에 약간 좀 조금 다른 생각이 있는데 저는 조금 펀더멘탈리 어프로치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연준이 듀얼 맨데이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 잡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노동시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인데 지금 보면은 이제 결국 이제 좀 한 2, 3주 전만 하더라도 일부의 사람들은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동결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에 작년부터 떨어지던 게 금년 초부터 조금 계속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긴축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반면에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 레벨이 약간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룸을 준 반면에 반대편 사이드에 그 레이버 마켓은 사실 제가 보기엔 너무 클리어하게 지금 쿨링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노동시장이 쿨링되는 거는 패드가 컷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는 인플레이션과 레이버 마켓이 약간 충돌한 프레셔가 양방으로 충돌하는 어떤 지점일 거라고 저는 현재 그래서 시장 금리가 그렇게 되고 현재 정책 금리 그 정도 레벨에 동결이 돼 있다고 보는데 근데 앞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일단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이버 마켓에서 좀 노동시장이 좀 쿨링되는 모습은 갈수록 긴축의 효과가 드러날 거기 때문에 더 색깔 더 진해질 것이고
반면에 인플레이션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은 예를 들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같은 거에 우리가 코어 PCE를 뜯어봤을 때 그 YOY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떨어지고 있지만은 이제 예를 들면은 분기 전 분기 대비해서는 아직 약간 올라가는 게 제일 걱정인데 사실은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스테이트먼트 조금 뜯어보면 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파월 의장이 뭐냐면은 라스트 마일 2%를 앞두고 마지막 구간이 좀 이렇게 범피하게 움직인다고 해야 하는데 근데 그럼 불구하고 저는 이쪽 방향으로 갈 거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스티키한 컴포넌트 자체가 우리가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쉘터라든지 웨이지 그로스인데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후행성을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고 그러면 이 부분들의 선행 지표들을 보면 사실 시차는 있지만은 점진적으로 좀 가라앉는 쪽의 모양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제 그 그림 뭐냐면 이게 완전 2%로 수렴은 못하겠지만 현재보다는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 그리고 노동시장은 약간 더 쿨링되는 모습이라고 하면은 저는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고요. 금리 인하가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로드맵 이렇게 잡니다. 우리가 아까 지금 미 연준이 현재 그러니까 노동시장은 뭐 좀 이렇게 논외로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 파트인데 인플레이션 파트가 지금 이제 그 3개월, 6개월 전 대비해서 쿨링되는, 그러니까 좀 스테이블라이즈 되는 것을 확인해야만이 파월 쪽에서 패드 컷을 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타임라인을 저는 이제 적어도 좀 안정화되는 모습이 한 분기는 가야 될 것이고, 근데 다행히도 5월 초에 이제 하나 숫자가 좀 안정화된 모습이 보였고, 그래서 앞으로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두 달 정도 이 모습의 패턴 좀 더 프로그레스가 있다고 하면 한 분기가 담보가 되고, 그러면은 그게 한 7월 정도에 금리 인하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약간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인 우려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연준을 얘기할 때 지금 그 정책 그 실수, 에러, 미스테이크 뭐 이런 것들이 우려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금년 한 6, 7월 정도에 그러니까 한 달, 안 한 달 떠나서 랜딩 기어를 그 정도는 랜딩 기어를 이제 내리 시작해야만이 미국이 소프트 랜딩에 성공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모든 걸 봐서는 물가가 좀 완벽하게 안 잡히더라도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 뭐 여러 가지를 봐서는 한 7월 정도가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요번 다음 달 6월 데이터가 요번에 안정된 게 다시 위로 범피하게 올라가면은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9월로 이제 2년을 보는 거고 저는 기본 로드맵 그렇게 봅니다. 아,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러면 어쨌든 마 대표님은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더 높고 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9월이다. 네. 이렇게 의견을 주신 거고 그 의견의 백그라운드에는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타겟에 맞추는 것이 연준의 목표이니까 타겟에 거의 준하는 지점, 인플레이션이 타겟에 거의 준하는 지점이 7월 FOMC 회의 때까지는 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6월 말에 발표된 5월 물가 상승률이 그러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경환 대표님은 7월 금리 인하에 조금 무게를 두시는 거고 아니면 9월. 그리고 우리 최 원장님 같은 경우는 뭐 특정할 수는 없지만 시장이 또 과한 기대가 좀 줄어들면 그런 지점에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보십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께 올해 연내 어느 쯤에는 금리 인하를 미국도 단행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단행할 거라고 봅니다. 올해 연내는. 올해 연내는. 자,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의 스탠스를 이제 그 정도로 가정하고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환율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자, 그러면은 물론 이제 지정학적 불안은 우리가 예견할 수 없고 갑자기 더 커질 수도 있고 완전히 완화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특정할 수 없고 그리고 거시경제 펀더멘털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지금과 비슷하게 유지될 거라고 보니까 지금으로선 제일 중요한 게 금리 인하 여부 그리고 금리 인하의 정도 시점 이게 환율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가정할 테니까 그렇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마경환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환율의 흐름은 이제 어떻게 될 거라고 혹시 보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방향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항상 이제 제가 보통 최근에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게 엔화 전망을 많이 전망을 받고 또 엔화 전망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양국가의 금리차,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의 금리차 움직인 것처럼 한국도 어떻게 보면 그런 큰 범주의 해석이 될 텐데, 그럼 당연히 미국 금리가 인하를 하게 되면은 뭐 당연히 일반적으로 강세로, 근데 사실 강세로 갈 거라는 건 사실 따져보면은 과연 그럴까? 한국 그러면 이제 금리 갭이라는 게, 금리 갭이 있을 텐데 미국이 내리면 갭이 좀 줄지만 한국도 따라서 내릴 것이고, 그럼 금리 갭이 쉽게 안 좁혀질 여지가 있고, 네. 그 시장 금리 기준으로는 저는 이제 채권 얘기할 때, 채권 투자자를 얘기할 때는 미국이 좋아요, 한국이 좋아요 하면 저는 한국 국채를 추천하거든요. 네. 그것의 의미는 미국 금리보다 한국 금리가 더 내려갈 룸이 많다는 뜻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미국 내려가는 것만큼 이게 그 수혜를 완벽하게 누릴 수는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달러가, 지금까지 달러 강세, 원화 약세인데, 제한적으로 좀 강세, 원화 강세로 갈 것 같고, 요게 시나리오 1이고, 시나리오 2는 뭐냐면은, 이 모든 게 미국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 1으로 갈지, 시나리오 2로 갈지, 시나리오 2는 뭐냐면은, 혹여나, 미국이 이 정책금리 매니지를 좀 잘못해서, 노동시장 충격, 그러니까 현재 현상적으로 보이는 미국의 경제가 양호한 거에 너무 취해서 적절하게 랜딩 기어를 내릴 때 못 내리면은 결국은 하드 랜딩 할 여지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나 노동시장 부분에서. 노동시장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좀 리세션 방향으로, 물론 센 건 아니지만 마일드하게 리세션 갈 개연성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원화가 강세로 못 돌아설 여지도 있지 않겠냐.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입니다. 자, 일단 마 대표님 의견을 말씀 들었고요. 최 원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환율이라는 게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저도 제가 이 뭐 환율을 뭐 자주 들여다보고 있긴 합니다만 헷갈리거든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좀 틀을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환율을 그렇게 보거든요. 달러의 가격으로. 달러의 예. 가격으로 보고, 원달러 환율은 한국에서 팔리는 달러 가격. 달러 인덱스는 국제에서 국제 가격. 엔달러 환율은 일본에서 팔리는 달러 가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원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변수가 뭘까? 당연히 국제 가격이 먼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는 거죠. 플러스, 우리나라의 특수성. 이걸 이제 두 개를 이제 가지고 보는데, 이건 이제 좀, 저도 이제 좀 단순해가지고, 아까 말씀이 나왔었지만, 저는 공식처럼 달러 인덱스를 결정하는 것은 국제, 제일 큰 게 이제 국제금융시장의 리스크가 발생하면 달러는 오르는 거죠. 네. 미국의 성장률이 올라간다? 오르는 거죠. 네. 미국 금리 올라가면 오르는 거죠. 네. 이렇게 한번 잡아놓는 거죠. 잡아놓고 우리나라의 특수성 보고. 근데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여기서 지금 수준에서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추측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추측하는 기회를 반영해서 이게 형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시장에서 보는 것보다도 더 많이 움직일 것이냐를 자기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뭐, 저는 오늘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틀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이제 미국의 성장률 보면 지금 2.7%까지로 올려놨단 말이에요. 네. 전망을.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라고 일단 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국제금융 리스크는 사실은 최고조가 좀 지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는데 시장에서는 조금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건 조금 완화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금리는 시장에서 한번 지금 한 두 번 정도 네.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고 자꾸 이제 아까 말씀드린데도 기대를 더 하고 하는데 그 수준 정도에서 이제 대충 파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아까 두 개 국제금융 리스크 조금 더 괜찮아질 것 같고요. 성장률 조금 떨어질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달러가 약간 약세가 될 수 있는 네. 지금보다는 네. 네, 그런 이제 국제 가격은 그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의 특수성은 지금 저기 체감 경기는 지금 안 좋습니다. 우리가 소비가 안 좋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표 경기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나 뭐 이렇게 수출 쪽이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 자체는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더 이제 그 성장률 전망 자체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장에 대한 것은 조금 저는 이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체감 경기는 안 좋지만 예. 지표 경기는 좀 더 좋게 이제 될 것이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경상수지. 이제 흑자로 이제 된단 말이죠. 네. 그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리스크가 이제 뭐 PF 리스크니 뭐 그 다음에 부채 조정을 우리가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부채 조정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부동산 PF도 정부가 예측하지 못하는 정도로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깜짝 놀래가지고 사업장마다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그 절제되게 관리되게 이게 퇴출을 시킬 수가 있지만 그냥 뭐 이렇게 자기들 모르는 정부가 모르는 사이에 이게 막 뭐 어떻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좀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특수성도 약간 원화에 좀 유리한 거죠. 그렇다 그러면 저는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그 리스크 요인이 현재화되지 않거나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도 무슨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런 사건들이 없는 그냥 이건과 같은 상태다 그러면 저는 달러도 약간 약세로 바뀌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보다는 조금 네. 완화된 형태로 갈 것이다. 네. 다만 지금의 지형이 배드 뉴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네. 그래서 배드 뉴스가 나오면 조금 더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게 있고 좋은 뉴스는 천천히 반영되고 이런 시장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고려를 하되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조금 조금 이제 원 입장에서는 강세가 되는 거죠. 조금 네. 네. 지금 보고 최근에 있어요. 제가 한번 그 통계를 한번 돌려봤어요. 아까 2000년 이후에 환율을 쭉 추계를 했는데 제가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봤는데 놀라운 게 표준 편차 플러스 2가 교수님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상방에 표준 편차 2 정도. 표준 편차 상방에 플러스 2요. 네. 제가 계산을 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330원이더라고요. 네. 1330원이면 정규 분포를 했을 때 사실은 이론적으로 지난 25년, 그러니까 24년 중에 3%가 채 안 되는 구간이 지금 와 있다는 거죠. 네. 사실은 굉장히 예외적인 거고 사실 정상적으로 보면 원하는 일정 부분 강세로 가야 되는 거죠. 네네. 네. 그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네. 네, 강세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네. 보더라도 아까 이제 좀 첨언을 드리면 1100원대에서 쭉 있었잖아요. 네. 쭉 있다가 위기 때는 1300원. 1300원이 그동안에 쳤다 그러면 다 위기로 갔어요. 네. 갔는데 이번에만 이제 1300원을 견디는데 예.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금리 차가 그렇게 낮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 전에 1300원 갔을 때는 금리 차 그리 없는데도 갔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우리 내부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게 갔다는 얘기고 지금 1300원을 견딜 수 있는 거는 금리 차 때문에 근데 그렇다. 그러면 이게 그럼 중장기적으로 1100원 쪽으로 갈 것이냐. 역사적인 평균치는 1100원, 1150원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1100원, 1150원 요 때의 상황이 우리가 미국보다도 성장률이 더 좋았을 때예요. 네. 그리고 그 또 한 가지가 뭐 금융 불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그 성장률이 좀 낮기 우리가 더 높은 시기에 예. 1100원대를 유지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앞으로 미국보다 우리가 그 성장률이 더 높을 것이냐? 네. 안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비슷하거나 그 네. 수준에 간다 그러면 1100원대로 가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네. 중장기적으로 그 1100원과 1300원 사이에 어디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균형점이 가더라도. 네. 근데 지금 1300 얼마는 지금 수준에서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죠. 그러니까 강달러의 약세화는 전개되지만 약달러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스탠스 같은. 그렇죠. 아까 저도 좀 비슷합니다. 아까 조금 예. 그 말씀 주신 것 중에서 금리 차 때문에 지금 1300이 계속 그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1300 때 우리가 못 버틴 게 한국만 그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피어 그룹들 미국의 반대편의 피어 그룹 주요 이머징 마켓 모두 다 지금 통화가 밀려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경쟁국 미국이 아니라 우리의 경쟁국들이 동시에 밀려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실효적이라고 할 때 그렇게 크게 영향이 별로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유독 약원화가 아니라 그렇죠. 다른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들이 다 도토리가 된 거죠. 그렇죠? 도토리끼리 거의 비교하는
수준까지 온 것이다. 그런 식으로 강달러의 약세화가 좀 전개되겠지만 약달러로 전환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두 분의 좀 공통된 의견이었던 것 같고요. 두 분의 이견은 크게 없이 다양한 의견들을 보조해주고 보완해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방향성을 향해 맞춰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수열전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께서도 환율, 또 금리, 그것이 또 우리 투자 의사결정이나 또 어떤 식으로 나의 경영 의사결정해야 될지 그런 고민에 충분히 참조가 되는 토론이 됐길 바라는 마음으로 2부 기대해 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